안녕하십니까, 로프탄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한 것을 공유를 드리려고 영상을 남깁니다. 실리콘 가격이 2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원재료 값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매를 할때 실리콘 가격도 2배 이상이 되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집니다. 실리콘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어디 나라, 어느 나라에서든 원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모든 자재가 상승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을 지을 때그 재료가 없어서 그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간 것은 돈을 많이 풀어서가 아닌데요. 원인이 중국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뭐 생산하는 철강석이나 뭐 실리콘 원자재들을 수출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따라서 이 수출된 원자재들을 국내에서 제작을 하거나 뭐 해외에서 제작을 할때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철강하고 실리콘이 급등한다고 하고, 기존에 수입이 된 자재들로 인해서 뭐 비용이 올라갈 테니까 판매가가 높아지고 이거에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말씀드릴 제가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 여기 보면 산업용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유기 실리콘 역시 지난해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보였다. 전 세계 공급량의 70% 수준을 생산하는 중국이 공장 증설을 제한하면서 실리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배 수준인데요. 2,500원 하던 실리콘 소세지 한 개의 가격이 5,000원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5,000원은 뭐 적은 편이고, 뭐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뭐 원인은 중국이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볼까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뭘 예상해 보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본성은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든 이기적인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제조 업체에서는 원자재 값에다가 제작 비용을 비용이 합쳐져서 우리 자재를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잠깐만요.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제작 비용 또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인건비, 뭐 연료비, 기름값처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돼서 어차피 오르는 거지만, 이게 원자재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최악으로는 아예 수급을 할수 없는 수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소매 업체, 뭐 도매 업체, 소매 업체에서는 자재 비용에다가 이 물류 비용을 합쳐져서 뭐 보관 비용, 창고 비용, 판매 비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자재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니까 물류 비용도 거기에 얹어서 가격이 상승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시공 업체에서는 자재비에 시공 비용도 있고, 나중에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나 뭐 하자 보수 같은 서비스 비용이 합쳐져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이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시공을 의뢰하고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 제조업체에서는 물량을 잠궈 놓을 겁니다. 기존에 생산했던 물량을 잠궈 놓고, 뭐 자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풀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조금씩 올리면서 자기의 그 손실을 최대한 손실이 안 나게, 회사 자체에서 손실이 안 나게 메꾸겠죠. 그러면은 뭐 원래는 5만 원짜리 하나 팔 거를 가격을 두 배로 올려서 10만 원짜리로 판매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은 보통 시장 놀리면은 뭐두 배로 올리면 안사 먹으면 그만이고, 옆집 가서 사 먹으면 뭐 사면 그만이고 그럴 텐데, 이 실리콘은 뭐 제조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원자재는 사실 그렇게 원자재의 수급은 뭐 다양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한쪽이 막혀버리면 다른 쪽도 막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쪽에서 원자재 그 자재 비용을 두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따라서 두 배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대로 필요한 사람이 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손실을 막을 것이고, 도소매업체에서는 뭐 물류 비용에다가 자재 비용은 비싸게 들어오는 대로 비싸게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이것도 손실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겠죠. 뭐 3개 쓸 거를 2개 쓰고 혹은 10개 쓸 거를 8개만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시공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재를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고가 있던 자재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필요한 자재는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사거나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자재를 사서 시공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갑자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50만 원짜리 공사를 생각을 했었는데 자재비가 2배 이상 올라서 막 70만 원, 8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선택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 자재비 오른 만큼 시공 비용을 줄여서 시공을 그대로 하는 업체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업체를 하면 굉장히 이득일 텐데,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최악은 자재비를 낮춘 만큼 시공 비용은 자재비가 높아진 만큼 시공 비용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시공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재를 조금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될 작업의 시간을 줄인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시공 비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재비가 올라간 만큼 시공 비용, 서비스 비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재비가 올라간 만큼 시공 비용을 올리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스크 대란 때처럼 마스크가 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하던 마스크 대란 때 개당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공급에 의해서 마스크의 가격도 안정이 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지고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리콘도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원자재가 뭐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나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장 중국의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겠죠. 한동안은 이렇게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제조업체에서도 실리콘 제조업체 실리콘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속이지 않겠죠. 그래서 유통기한은 실리콘 품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한정 이 물량을 잠궈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익되는 방향으로 자금 사정, 각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물량을 풀면서 자금도 만들고 실리콘 자재도 유통시킬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정말 이거는 뭐 가정도 하기 싫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건축비가 상승을 하겠죠. 뭐 실리콘 자체에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실리콘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구조나 시공 방법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될 거고 실리콘 시공이 아니라 뭐 다른 시공으로 해서 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실리콘 시공을 하던 이유가 최대한 이 시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또 비효율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건축비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 아파트, 뭐 건물 등등 건축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건축비가 상승한다는 건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집값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실리콘 자재 하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물량이 있고 가을이고 겨울에는 비가 새는 곳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테지만 내년 여름 전에 이 실리콘 대란이 해결이 돼서 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